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입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이야기입니다. 현대차 순수 이익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기사들이 흘러나오고 있죠. 3분기 내용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줄은 건 아니에요. 매출은 늘어났지만 순수익 같은 건 많이, 영업이익 순수익 많이 줄었어요. 그럼 왜 그럴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돼요. 뭐, 일단 요즘 현대차 보면 꽤 만족스럽다라는 느낌이 들죠. 현대차 보면 그렇게 아쉽지 않은 정도예요. 물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크게 아쉽지 않은 이유는 결국은 돈이에요. 이제 순수익, 자동차 회사가 순수익이 뭐죠? 결국 한대팔때 돈이 많이 남으면 돈을 많이 버는 거고, 상대적으로 품질을 좀더 좋게 하고 가격을 낮게 해서 상대적으로 한대팔때 돈을 적게 벌면 그만큼 순수익은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현대차 요즘 꽤 만족스럽죠. 그 말인즉, 차량 한 대당 순수익은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품질이 그러면 좋아지냐?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요즘에 사람들은 정보도 많고 자동차에 대한 것들도 많이 알고 여론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수입차도 굉장히 많이 팔리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품질이 낮은 수준으로 뭐 국민 애국심 호소하면서 파는 건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차량의 품질을 높여야 되고 품질을 높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순수익은 당연히 떨어지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특히 현대차, 기아차 이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하이브리드 차량 혹은 전기차는 조금 애매하고 하이브리드 차량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사실 하이브리드 차량은 가격은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어요. 뭐 니로 같은 거 혹은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같은 거. 이건 굉장히 추천할 만한 차예요. 물론 그것도 옵션 좋은 거 말고 깡통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랜저 하이브리드 깡통, 그다음에 니로 하이브리드 깡통. 저는 이거 두 개가 가장 현대 기아차 중에서 꼭 하나를 사야 된다면 두개 중에 하나를 살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차량은 상대적으로 더더욱 순수익이 적어요. 그러니까 배터리의 한계,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현대 기아차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배터리 납품하는 게 하청업체라고 보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계약에서 공급을 하는 거 맞긴 하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자동차 회사의 하청업체와는 좀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하청업체는 얼마든지 쥐어짜서 뭔가 거기에서 조금 더 납품 단가를 뭐 낮추거나 얼마든지 이걸 노력할 수 있지만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공급하는 물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봐봐요. 하이브리드 주문은 많은데 오히려 정체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현대 기아차가 많이 파는 게 그렇게 좋지 않거나 혹은 그게 아니라면 배터리 공급이 잘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게 아니고는 그랜저 IG 하이브리드나 니로 하이브리드 같은 게 정체가 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게 뭐 다른 차량에 비해서 어려운 차가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기술 뭐 그런 걸로 본다면 그렇게 뭐 공급에 차질이 있을 만한 차가 아니에요. 근데 유일하게 다른 건 이제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 부품이에요. 그러면 이건 팔아도 순수익이 너무 적으니까 현대 기아차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팔아도 매력이 없는 차인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생산 대수를 좀 조정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면 다른 한 가지의 이유는 배터리의 공급이 너무 좀 후달린다. 그러니까 배터리 공급사 자체가 뭐 배터리 공급을 많이 늘리고 싶다고 해서 뭐확 늘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 한계가 분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계속 정체가 되고 차량의 생산이 지체가 되는 거죠. 물론 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여튼 뭐 단순히 기술력이 없어서 생산이 늦다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지금 현대 기아차 뭐 생산하는 기술이 그렇게 부족한 뭐 생산 기술이 좀 부족하거나 혹은 공정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뭐, 늦어지고, 밀리고, 이럴 만한 회사 자체가 아니에요. 이미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빠르게 뽑아내는 건 가능한데, 그런데도 정체가 된다는 건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이브리드 차량은 현대 기아차에서 가장 살 만한 차량이라는 거. 근데 조금 이거 관련해서 재미있는 게, 중앙일보에서 오늘 뉴스가 나온 게 이거예요. 현대차 한 대당 36만 원벌 때, 도요타는 279만 원 번다.
자, 이게 제가 얘기했던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봐봐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항목들은 뭐, 예, 중앙일보 기사에서는 이제 그 임금을 막 언급을 해요. 현대차가 평균 연봉이 돈 없다, 도요타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건 그렇게 좋은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이건 이제 기사를 통해서 비슷한 유의 기사들이 많이 쏟아진다는 건 어떤 의도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노동자들, 노동개혁 혹은 그쪽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여론을 만들려고 여론을 다지기 위한 노력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쭉 기사들이 이렇게 너무 고임금이다라고 흘러나오는 건좀 의문이 있습니다. 여튼 이것과는 별개로 현대차 한 대당 수익이 36만 원벌때 도요타가 279만 원이에요. 사실 이런 걸 보면 현대차가 이제는 정상으로 올라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현대차의 판매 대수나 혹은 세계에서 브랜드 인지도나 혹은 차량 한 대당의 가격을 생각을 하면 사실 지금 방향에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판매량이 줄어들거나 혹은 순수익이 낮아지고 품질은 좋아지거나.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똑똑해지고 수입차 많이 사고 그다음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현대차가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가격이 그러니까 품질이 좋아져야 되고 결국은 품질이 좋아져야 되고 뭐 품질이 좋아지든 서비스가 좋아지든 뭐가 좋아지든 좋아져야 돼요. 그런데 이건 다 돈이에요. 결국 대당 수익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대당 수익이 내려가는 걸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대당 수익을 최대한까지 끌어내겠다. 그러면 결국 품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판매량은 유지해야 되고, 판매량은 유지해야 되면서도 순수익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결국은 차에 들어가는 돈이 적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품질이 낮아지는 거고, 아니, 진짜 솔직히 500만 원짜리 차를 만드는데 진짜 우리가 한 2천만 원짜리 품질을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이제 품질에 비례해서 가격이 정해지는 건데, 지금 사람들의 시선의 높이가 너무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자동차 소비자들의 수준이 너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현대차는 당연히 품질을 올려야 되고,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순수익이 낮아지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 그러니까 현대차의 그랜저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니로 하이브리드 같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차예요. 순수익이, 제가 생각하기엔 순수익이 굉장히 낮을 거예요, 진짜. 진짜 낮을 거예요.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전체적인 것들을 보면 솔직히 뭐 물론 급이 다르지만 렉서스의 그런 것과 사실 적어도 하이브리드 차량의 그 목적에 따라서는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정숙성이라든지 뭐 주행 성능이라든지 뭐 실내 공간 뭐 전반적인 것들이 다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다시 말하면 렉서스 정도의 렉서스 ES 300H 같은 거 혹은 캠니 하이브리드 같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의 뭐 하이브리드 성능의 주행 공간 뭐 기능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랜저 IVG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순이익이 아마 낮을 거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산이 정체가 많이 되는 거죠. 여튼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 현대차는 갈수록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국내 소비자들의 눈높이는 계속 높아져요. 더 좋은 품질의 차량을 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수입차를 계속 보고, 이제는 쉽게 수입차를 많이 보거든요. 옛날 같으면 서울에서나 수입차를 뭐 쉽게 보는 거지. 요즘 같은 경우는 저 지방의 소도시 가도 진짜 길가에 아우디 세워져 있고 BMW 세워져 있는 거 어렵지 않게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높이가 다 높아지니까 그 눈높이를 맞추지 않으면 다 떠나가고 그 눈높이를 맞추면 이제 순이익이 낮아지는 거죠. 왜? 눈높이 맞추기 위해서 품질이 올라갔다고 가격을 수입차만큼 올려버릴 수는 없거든요, 또. 가격 저항은 소비자들이 차량을, 뭐, 차량뿐만 아니라 소비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게 가격 저항이에요, 결국. 가격, 다른 거는 상관없지만 가격이 약간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을 쉽게 올리지 못해요. 특히 수입차가 아닌 국산 현대 기아차 입장에서는 가격을 마음대로 그렇게 올리지는 못해요. 올리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순이익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건, 다시 말하면, 현대차는 지금 갈수록, 이제, 그렇게 사정이 그렇게 좋진 않을 거예요. 진짜 혁신적인 어떤 변화가 있으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요즘 나오는 광주형 공장. 그러니까, 광주형 공장으로 거기에 공장을 짓고, 진짜 낮은 임금.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많은 낮은 임금은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임금을 딱 정해버리고, 사실 임금을 현대 기아차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임금을 그 지역의 지역 사회가 관리를 하면서 안정적인 임금으로 자동차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게, 공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그 광주형 공장이 사실 전혀 새로운 대안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진짜 그게 아니면 개성공단이 만약에 실제, 개성공단이 만약에 실제 되고, 거기에 굉장히 확장을 해서, 뭐, 이를테면 현대차 공장이 들어간다. 그러면 굉장히 낮은 임금에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진짜 혁신적으로 임금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뭐, 새롭게 이제 또 새로운, 뭐, 그래도 다시 막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현대차는 솔직히 얼마나 빠르게 나빠지느냐를 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시 좋아지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주식, 현대차의 주식은 갈수록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재무상으로 본다면 긍정적일래야 긍정적일 수가 없어요. 왜? 순이익이 더 많이 상승을 하고 좋아져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사실 방법이 없거든요. 뭐 이렇다면 노조가 해산되는 것도 아니고, 뭐 임금이 지금 기존에 고용되어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국내 수입차 시장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당해서 순수익을 줄일 수 있도록 가격을 뭐 대대적으로 높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현대차가 더 재무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게다가 북미에서는 현대차에 대한 공격이 막 있어요. 사실 북미차의 자동차 화재에 대한 건 사실 현대차 현대만 아니고 현대 기아차만 아니고 다 있어요. 그런데도 현대 기아차에 대해서 조금 더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북미에서. 왜 그렇겠어요? 북미 시장 입장에서는 현대 기아차는 외제차예요, 수입차예요. 얘들 공격해서 얘들의 판매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쉐보레나 포드 같은 애들의 판매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국 기업의 판매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 기아차 응원하는 것처럼, 자국 기업이라고 응원하는 것처럼 북미에서는 쉐보레나 포드 같은 게 자국차예요. 당연히 걔들을 응원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공장이, 현대 기아차 공장이 북미에 있긴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현대 기아차는 외국차예요, 외국차. 그러니까 북미 입장에서는 현대 기아차가 잘 되는 게 그렇게 좋은, 특히 언론 입장에서는 언론이나 산업 혹은 그와 관련했던 북미의 그 뭐랄까,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대차는 떠나가도 되고 안 팔려도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수요가 당연히 GM이나 포드 뭐 자국산 기업으로 다 돌아올 테니까 그건 자신들에게 땡큐인 거죠. 특히 이제 북미에서 지금은 진짜 아메리카 퍼스트로 조금 더 뭐랄까 보호무역 비슷하게 막 진짜 문 걸어 잠그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더더욱 그런 분위기가 계속 간다면, 이렇게 현대 기아차 입장에서, 사실 현대 기아차가 북미에서 한동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 어려운 북미 상황에서 굉장히 날았거든요. 날았던 이유가 상대적으로 가격 싸고, 뭐, 워런티 기간 길고, 만족스럽다 보니까 이거 많이 탔는데, 어쩔 수 없이 그걸로 인해서, 물론 현대 기아차가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그때 만약에 현대 기아차가 없었다면 GM이나 포드 같은 게 빠르게 좀더 빨리 정상 궤도로 올라왔을 텐데, 그 시장을 현대 기아차가 제대로 먹으면서 상대적으로 GM이나 포드 같은 게좀 힘들었던, 오랫동안 힘들었던 이유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튼 북미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대 기아차가 그렇게 예쁘게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뭐 중국은 따로 말할 필요도 없고, 중국 시장은 이제 뭐 거의 힘들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는 지금 뭔가 좋아질 만한 요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좋아질 만한 요소 자체가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도 계속 우하향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그리고 국내에서 뭐 분기마다 뭐 결과는 나오겠지만 순이익 뭐 이런 것도 절대로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뉴스들 나오는 거 보면 되게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고, 솔직히 GBC 같은 경우에도 저도 그거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물론 뭐 그걸 한다고 해서 뭐 당장 뭐 굉장히 위험해지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그게 실제 완공이 다 되고 나서 현실적으로 뭔가 이용할 수 있는 게 당장 단기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몇년 이상 오래 걸리는데, 그때까지 현대 기아차가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할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단기적으로 한몇년 동안은 쉽지 않은 상황이 우리 모두 예상하고 있는데, 게다가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 뭐 그런 식으로 돼버리면 주식에는 당연히 부정적으로 더 많이 내려갈 것이고, 또 현대 기아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되게 많이 커질 거예요. 자, 이렇게 너무 무리하고 있다, 지금 이건 아닌데 오바다라는 분위기가 계속 커질 거예요. 뭐그 결과는 뭐네 여튼 그래서 뭔가 전혀 분위기를 바꿀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은 없죠. 진짜 현실적으로 얘기 드리면 이제 광주형 현대차, 광주형 공장. 그게 그나마 가장 현대차의 현실적인 좀 반등할 수 있는 계기랄까? 그래서 광주형 공장이 실제 시작된다면 그나마 주식에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광주형 공장은 그렇게 노동자들이 원하는 거 기존의 정규직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겠죠. 왜? 비교될 테니까. 그게 만약에 훨씬 낮은 임금으로 그렇게 고용이 되고 직접 생산하고 이러면 결국은 뉴스들은 저쪽에 생산되는 차량은 얼마의 순이익이 있고 한 대당 얼마 벌어든다. 반면에 울산의 공장은 얼마 순수익이 한 대당 얼마고 훨씬 그 효율이 낮다. 이런 식으로 서로 100% 비교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울산 공장에 대해서 되게 많이 부정적인 시선이 커질 건데, 과연 그 현대차의 기존의 그 정규직 노동자들이 그걸 만약에 인정할까요? 글쎄요, 그건 쉽지 않을걸요. 기존의 노동자들이면 무조건 반대하는 게 맞죠. 왜? 자기들이 되게 부정적인 인식이 쌓여갈 수밖에 없는 그걸 허가해준다?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노동자들은 반대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계속 흘러갈 거예요. 여하튼 뭐 현대차 상황에 대해서 보면 긍정적인 건 솔직히 거의 없다고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현대차, 현대기아차를 꼭 사야 된다면 저는 진짜 하이브리드 차량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니로 하이브리드 아니면 그랜저 하이브리드, 그리고 좀 작은 차도 상관없다 그러면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진짜 권해드립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얘들 되게 좀 고급 배터리를 써서 잘 만든 거 맞아요. 잘 만든 거 맞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소비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들 입장에서,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사실 하이브리드 차량의 순이익은 공개가 된건 아니지만 굉장히 낮을 거예요. 일반 차량보다, 가솔린이나 디젤 차량보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팔면서도 뭔가 속쓰릴 거예요. 사실 이거 안 사고 가솔린 디젤 사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좋은데, 대세가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이브리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 입장에서는 좀 팔면서도 속이 쓰린 게 바로 하이브리드일 거고,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대기아차를 꼭 사야 된다면 하이브리드 차량이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